안녕하세요. 나유기는 선입니다. 오늘 또 키핑장에 왔어요. 키핑장에 와서 폭풍 분갈이를 또 여러 개를 하고, 그리고 진열대가 이게 하나라서 지금 꽉 차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를 더 하게 되면 또 일거리가 생겨서 여기 또 메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 진열대를 일곱, 여덟 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분갈이 할때 계속 이제 노동이 되는 거죠. 여기에 계속 음메여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숫자는 자꾸 늘어나지만, 합식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안 늘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옆에 지인이 온다고 해서 오늘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이제 여기 같이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놀면서 일하면서, 놀이죠, 뭐 흙놀이죠, 뭐 일이 아니라 흙놀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지내고 이제 거의 다 일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게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좀 그렇죠. 얘는 레몬로즈예요. 여기 지인한테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너무 예뻐서 요 구매를 했는데, 아, 요렇게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얘는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수영이 예뻐서 데려왔는데 아직 덜 먹어서 약간 저렇게 웃자란 느낌이에요. 얘는 핑크로즈예요. 얘도 대품인데, 대품 묵둥이 하나 데려와서 분갈이 해놨고요. 얘도 이쁜 아이인데 이렇게 붓만 갈았어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빛감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멀로예요. 얘두 아이들은 멀로인데, 얘두 아이를 구매를 또 했어요. 얘는 좀 중품 되는 정도 되는 아이예요. 얘는 친구가 입주 선물로 준, 아메치스예요. 묵둥이예요. 완전히 묵었죠? 그리고 얘는 마디바예요. 마디바인데 얘도 폭풍 성장을 했어요. 제가 데려와서 저렇게 많이 자랐고요. 얘는 이렇게 물을 예쁘게 들었네요. 쟤도 합식했어요. 두 개를 합식했더니 저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예쁘고요. 그리고 얘는 꼬꼬미 두개 친구한테 한번 하나를 구매를 했더니 요거 선물로 두 개를 줬어요. 아, 분도 예쁘고 아이들도 되게 예쁘죠. 조그만 게 꼬꼬미예요. 그 친구는 다 묵둥이더라고요. 올해 다육 생활을 해서. 그리고 얘는 옆에 지인이 줬던, 여기 방울복랑 금. 너무 예쁘죠? 저것도 꽤 가격이 가던데요. 그리고 얘는 집시예요. 집시인데, 이렇게 묵둥이에요. 친구한테 구매한 건데, 아, 얘도 제가 데려와서 며칠 안 됐는데도 좀 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얗도 저렇게 지고. 빛감이 너무 예쁘죠. 여기는 다들 취미로 이걸 하면서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서로 막 도와주고, 그리고 인사도 그냥 서로 잘하고, 그리고 여기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얘는 매직젠 골드인데요. 이렇게 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레티지아도 지금 물이 들기 시작하고, 얘는 버날랜스인데 이렇게 집에 있을 때보다 물이 조금 더 들었어요. 조금 큰 아이들은 이제 여기 갖다 놓고, 꼬꼬미는 집에 데려오는데, 이렇게 물들여야 할 애들은 여기다 그냥 두고, 그리고 얘는 홍등이에요. 물풀이 다육에서 사온 홍등.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오른쪽 아이는 라울이고요. 왼쪽에는 펌킨인데, 이렇게 얘들은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금방 이제 물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하네요. 살짝 지금. 분갈이 해주고 묵히면 금방 물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창인데요. 창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저면관수 두 개의 저면관수 흠뻑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물든 애도 있고, 물이 살짝 든 애도 있고, 지금 물안든 애들은 아직 그대로 있는 애들은 있고요. 약간만 성장했고요. 얘는 완전히 빨개서 지금 불났어요. 아주. 아, 볼이 완전히 빨갛죠. 그리고 얘는 살짝 들었는데, 지금 목도리를 엄청 뺑 돌리고 달고 있죠. 이 자그마이도 엄청나죠. 너무 막 풍성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목도리도 있고, 조금 얘도 자랐어요. 데리고 와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